하양 분홍 무늬 있는 거야 이거? 중립 복숭아 무늬 느끼요. 무늬 느끼 나무도 있고. 많이 졌는데 잘 돼. 엄청 예쁘고 많이 나오네. 잘 좋다. 여기다 커피 집히면 최고다. 그래. 그리고 동이 이제 돌돌도 붉게 생겼다. 그래. 저 위에 보자. 선수 살아. 여기 최고다. 여기 보리밥 집도. 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. 동네 안에 뭐 형제들도 나. 여기 제일 좋은데? 예, 이 땅. 이 좋은 땅을 받았어요. 아니에요? 유럽풍 꽃은 아니에요. 어? 유럽풍 꽃 같이 생겼는데 꽃이 좀 작아. 유럽풍 꽃은 너무 커가지고. 너무 크고 꽃을 다 못 피우잖아요. 밀어내가지고. 아, 너무. 얘는 무슨 종류예요? 얘는 이제 우리. 와, 향이 엄청 좋은데요? 향이... 처음 봤어요? 너무 예쁘다 이거. 제가...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본 적 있어? 자기야? 나 없어. 산에서 이거 본 적 있어? 없어. 우리나라에서 본 적 있냐고요. 이게 우리나라 꽃이래요? 아니 이게 저기 저 덜꽁나무는 처음 봤어. 한데. 처음 봤어. 나 우리나라 꽃인 거는 처음 봤어. 덜꽁은 수양이 좋아요. 나무 선풍꽃이죠. 네, 네. 산에서 이거 본 적이 네, 없어? 네. 이런 꽃이 어떻게 있어요? 네, 이렇게 예쁜 꽃이 네, 있을 수가 없어? 꽃. 있으면 다 깨가지. 선풍꽃이 있죠. 아 이게 하우스에 파도 여름 한철이. 아 이게 이제 어리면 돼? 네, 녹사 때 한 적. 이 여기다 모자 붙여도 부회장이 심은 거 낮춘 거 그게 굉장히 컸거든? 그거 종자에 공작 아우 으름나무 아 꽃이 좀 연하네 우리 거보다. 이거는 야생이라 그러구나. 우리는 큰 꽃이라서 그러고 이렇게 접붙였어요. 와, 소금 뿌린 것 같아요. 이것도 꽃나무 종류인데 하나가 다 뿌려놓으면 씨 많이 번지겠다. 산세가 너무 너무 좋은 곳이네요. 여기 땅이 나왔다 그래서 겸사겸사 꽃도 볼 겸 왔습니다요. 이상입니다.